반갑습니다. ETS 토익북 카페 회원 여러분, 네, 종로센터 박신호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스터디, 우리 복합 스터디 1기 결성된 것 함께 축하해 보고요. 데이원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합 공부할 때 우리 복합 스터디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 의심되거나 불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단어는 결국 다 혼자 외우는 건데 내가 강의 몇 번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하거든요. 여러분 강의 보시기 전에 반드시 두세 번 정도는 읽고 들어오시고 그래야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마지막 서머리가 되면서 뇌에 콕 박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셨다고 믿고 저 시작할게요. 안 보셨던 분들은 일시정지 거세요. 보고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표어의 만나볼 거예요. 제가 4개의 단어를 준비했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 단어장에서 데이원 보시면은 번호 매겨져 있지요. 10번째 단어, 23번째 단어 하는 식으로 찾아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번 단어 entire 전체의 전부의, 23번 markedly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27번 proceed 나아가다, 그 다음 wave 포기하다. 네 가지 단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entire 단어 제가 왜 선택했을까요? 예문 the entire trip, the entire city, the entire team이 저한테 힌트가 되는데 느끼셨어요? The whole trip 똑같은 말인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entire은 전체라는 뜻이니까 마치 복수형 명사를 동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The entire 싸잡아서 다 함께 하나 취급하는 겁니다. The entire trip 여행이 싹 다 하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entire 단수명사, the whole 단수명사 기억하실게요. 다음 단어 markedly입니다.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자세히 보시면 마크된, 마크되게 이렇게 해서 표시 탁해야 할 만큼 티가 났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markedly reduced prices라고 해서 티나게 삭감된 가격, 엄청나게 삭감된 가격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markably라든지 noticeably 같은 애로 연결될 수가 있죠. 자, remarkably라는 애 뭐예요? mark, 표시하는데 remark, 다시 표시하는데 remarkable, 다시 표시할 만큼 엄청나게라는 뜻이네. 그렇게 엄청나게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단어랑 친합니다. markedly, remarkably, 그리고 noticeably 마찬가지. 뒤에 뭐 나온다고? 증가나 감소 정도 양의 변화랑 친해요. 다음 봅니다. proceed라는 아인데요. proceed, 나아가다, 진척되다,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proceed잖아, 그쵸?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쓰임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proceed to the track이라고 하면은 트랙으로 우리 승강장으로 나아가다, proceed to 명사가 있고 다음 proceed explain이 하면은 나아가는데 계속 설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proceed to 동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proceed with reservation이라고 하면은 예약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예약과 더불어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데 그럼 이 단어는 또 내가 왜 선택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proceed가 자동사라는 녀석이더라. 그게 뭔데? 더하기 목적어를 원하지 않아서 전치사를 엄청나게 좋아함, proceed to나 proceed with로 반드시 쓰여야 함.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헷갈리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proceeds라고 있는데 수익금, 돈입니다. 여러분 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process는 과정, 처리하다. 품사가 두 개가 되면서 뜻이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괜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proceed는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process는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워드 프로세서라고, 워드 처리기, 그죠? 처리하는 사람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 wave 가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wave 탄다 막 이러는데 그 wave가 아니라며 I자가 붙었다 그죠? I자가 가운데 껴있는 이 wave는 포기하다, 적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표현으로 wave, $15 baggage fee라고 되어 있는데 $15에 그 해당하는 baggage fee 수화물 비용을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쓰이네요. 이 단어는 사실 어퍼 포인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토익 단어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돈하고 관련돼 있다 싶으면 외워야죠. 왜? 토익이 뭔데? 경제 영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프로시즈 이런 거 중요해지는 거죠. 웨이브 이런 거 중요해지는 거죠. 돈 중요하다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가지고 들어오셨죠? 그러면 저는 해설만 할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고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cost, wave, spend, incur 있습니다. 단어 기억, cost는 비용이 들다, 뒤에 돈 나오죠. wave는 면제해주다, 아까 $15 B 그대로 나오면서 답인 줄 내가 알겠네. 자, 그 다음에 spend는 시간이나 돈을 쓰다. 그럼 이것도 왠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incur은 좋지 않은 일을 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incur, damage. 데이 원에 있던 단어죠? 낯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익숙하니까 나는 wave 찍었다 이거야. 나머지는 왜 안 될까? 여러분 cost 다음에는 $15는 쓰지요. 그러나 $15 B라고는 안 해. 진짜 딱 돈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spend도 마찬가지야. spend $15라고는 하지만 $15 100이지 fee, 요금이라고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이쯤 오면 느끼셨을 텐데 저는 단어 정리에서부터 문제 풀이까지 지금 엄청나게 짝꿍이나 쓰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뒤에 단어 계속 잘 살펴보면서 외우기로 약속합니다. 2번 볼게요. ABCD 보니까 품사 문제라는 생각 들었는데 open your bing 전치사 앞에서 끊었습니다. open 지도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로 시작한 뭘로 끝나야 돼? 명사로. ABCD 중에 명사 누구예요? 얘가 바로 명사가 되죠. arrive는 도착하다 라는 동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arrives 마찬가지 동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arrival 하면 도착이라는 명사 됩니다. 그쵸? 자, AL형 명사 바뀌는 거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remove도 그렇죠. remove라는 애가 뜻이 뭔데? 치우다, 제거하다. 무슨 사인데? 동사. 거기 AL 붙이면 어떻게 돼? 제거라는 명사가 되죠. 품사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ABCD 어법 문제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끊어읽기 한번 해보는데 오브 앞에서 끊으려다가 one of the가 탁 보였어.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s 빙빙 on 앞에서 끊었으면 좋겠네. 왜? 전치사 앞에서 끊은 거고요.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one of the가 무슨 뜻이더라?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찍어주려면 뒤에 여러 명이 있어야 그 중에 하나를 찍어주겠네. one of the 복수 명사가 나와야겠네. 우리 복수 명사라고 하면은 명사 뒤에 s가 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s 붙은 애 두 명 있고요. 생각해보면 c가 더 명사같이 생겼죠? 그래서 찍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 조금 더 매력적인 어법 요소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tourist attractions라고 하는 관광 명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attraction이라는 단어가 매력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매력적인 곳, 그래서 명소를 나타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 명소야. 그리고 한 가지 더. Tourist attractions가 우리 문법적으로는 복합 명사라고 부르는 그 아이지요. 명사 더하기 명사. 그래서 기억해 보실 공식은 단수 명사 뒤 빈칸이 뚫리면 tourist라고 하는 단수 명사 뒤 빈칸이 뚫리면 그러면 나 같으면 명사를 먼저 찍어보겠어. 복합 명사를 상상해 볼래? Tourist attractions. Tourist 뒤에 빈칸이 뚫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는 명사를 찍어보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갑니다. ABCD 보니까 동사 어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해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the airport shuttle로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동사 어휘라는 것은 앞에서 끊고 뒤에 녀석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every hour은 시간 시간마다 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시간 표현은 품사로는 부사 역할을 하죠. 해서 The airport shuttle은 매시간 지연된다, 지연한다. 매시간, 매시간 그렇게 꼭꼭 맞춰서 지연하는 법이 있을까? 매시간, 매시간 출발한다, 괜찮네. 매시간, 매시간 내린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에어포트 셔틀이 내리는 건 좀 그런데? 마찬가지로 에어포트 셔틀이 취한다, 시간, 시간을 조금 이상해.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 정답은 departure를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 해석으로 풀어야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해석으로 어차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는 어쩐다, 무엇을 가능하다면 아니라면 매시간이라고 하는
덩어리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대나마나 해석하지 말고 누구는 어쩐다 뭐를 이렇게 끊어 가는 힘이 중요할 것 같고요. Default 외우실 때 포인트 뭐였어요? Default from 중요하듯이야. Default 포인트 뭐였어? Default from으로부터 출발하다. 이거 중요했었다. 그죠? 같이 기억해보고 다음 5번 봅니다. LY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다. 여러분 실제 전기 토익 가면은 제일 화나는 요소 아닙니까? 부사 어휘 문제. 제일 싫죠. 단어 확인합니다. Typically가 뭐지? 전형적으로 타입이 딱 정해져 있다 이거야. TYP 보이시죠? 읽을 때 typically 또 이러면 안 돼. 멋있게. 막 typically가 맞는 거예요. typically는 전형적으로 유형 딱 정해져 있게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이 이런 말이네. 세 번째는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hopefully 바라건대 아마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부사 어휘에 역시 해석으로 풀어야 될 텐데 끊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The number of tourists 이렇게 끊겨야 돼. 또 a number of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The number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a number of 해야 여러분 그거 어설프게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 헷갈렸으면 어설픈 거예요.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는 그냥 끊어 숫자란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the number of tourists는 여행자들의 숫자는 이렇게 가겠네. 어떤 여행자인데? 여행하는 여행자니까 여행하겠네. 그죠? 이렇게 recreational vehicle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has increased 증가했다는 거야. 전치사 덩어리 날리고 접속사 덩어리 날리고 나니까는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네. 그죠? 끊어가니까 한결 편하구만. 숫자가 증가했다. 전형적으로 숫자가 증가했다. 엄청나게. 이게 좋겠다. 아까 전에 대표의 공부할 때 remarkably, remarkably, noticeably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면 앞으로 돌려야 해. 걔네들도 증가나 감소랑 친했던 거 기억나시죠? significantly가 그 같은 류로 갈 수가 있어. 정답은 B네요. 다음 번호 가보십시다. each하고 entire whole. 오, 봤는데 반갑다. 그죠? 우리 아까 외웠던 거라서 entire 찍은 사람 틀렸지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The entire 단수명사 이렇게 외웠죠. entire 전체라는 뜻이지만 the entire 단수명사다. 사실 아까 설명할 때는 단수명사를 강조했었지만 entire는 앞에 또 어나 더나 이렇게 관사라고 부른 아이를 또 원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entire trip은 안 되거든. The entire trip인데 더 어디 갔니? 너 안 되겠다. 나머지 봅니다. whole 같은 애라고 했거든. The whole trip. 더 어디 갔니? 너 안 되겠네. all이라는 애는 가능하면 복수 불가산 명사랑 친하다. all 모두 당연히 더하기 복수 명사를 좋아해. trips 하든지. 그래서 정답은 each trip이 되는 것인데요. each를 외울 때 절대로 한 명만 외우지 않습니다. 저는요. each every another 더하기 가산단수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문법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문법 설명 많이 해? 이러면서 막 싫어할 텐데 결국 문법과 어휘가 하나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each every another 더하기 단수 명사 이렇게 묶어서 외워볼까? each every another 더하기 아하, 단수 명사 이렇게 기억해보면 좋겠네. 다음 보십니다. Fatigue itinerary destination conductor라고 하는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단어 확인할게요. 얘네들 다 데이 1에 있던 단어들이네. Fatigue 뭐예요? 피곤, 피로, fatigue. 뻗겠다며, 그래서 fatigue라며. itinerary 뭐죠? 여행 일정표, destination은. 그렇지, 도착지, 목적지. conductor는요? 뭐 차장, 지휘관,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을 의미하죠. 자, 명사라는 애는 앞뒤로 막 꾸민 받는 걸 엄청 좋아해서 명사 어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참 좋아요. For days, 며칠 동안, last, 계속되는 피로, 좋은데? 며칠 동안 계속되는 여행 일정표? 며칠 동안 계속되는 목적지? 며칠 동안 계속되는 차장? 어, 이건 좀 그렇다, 그죠? 곧 잘린다는 말이잖아. 이상해. 자, 그래서 fatigue를 넣고 마저 해석해보면 며칠 동안 계속되는 피곤이라는 거는 one of the effects, 영향,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jet lag, 시차증이라고 하죠.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시차증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어때요? 문장은 통으로 있었지만 정답을 찾을 때는 여기까지에서 나왔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뭉뚱그려 해석하면 손해예요. 자,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해석합니다. 자, 8번 보실 거예요. 8번은 제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낸 문제인데 눈치채셨어요? 하우스페러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시민들은 알려져 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 자리지 빵! 막 이런 거 이렇게 내고 싶어가지고. 자, 시민들이 병원으로 알려줄 게 뭐야? 시민들이 시민들의 병원으로 알려주면 다 병원장이야?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Hospitality 단어 아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Hospitality 친절, 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토익을 하다 보면은 Hospitality Industry라고 아마 나오게 될 건데 뭐 위락산업이라고 부르던데 좀 유식한 말인 것 같고 그냥 호텔이라든지 우리 여행 가서 즐기게 되는 산업류를 Hospitality Industry라고 부르던데요. 정답 D번 기억하시죠? 자, 다음 ABCD 보시니까 품사 문제라는 생각 들었고요. 끊어읽기 하실 때 전치사 투 앞에서 끈을 여다가 이렇게 한 몸이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끊어읽기 할 때 조금 주변시가 발달된 사람이 유리해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막 집착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옆에 단어를 잘 볼 줄 알아야 유리하죠. due to 묶어서 뭐뭐 때문에 because, of하고 완전히 같은 뜻의 한 덩어리 전치사죠.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났고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자린지는 다 알아. 그런데 나는 A가 형용사인 줄 알았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B죠? 근데 왜 A가 안 되는 걸까요? 미케닉이라는 단어는 정비공이라는 사람 명사로 우리한테 많이 나오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생긴 게 전혀 사람같이 안 생겼는데? mechanic, mechanic, mechanic. 나 오늘 mechanic 한 명 만났는데, 이렇게 mechanic, 정비공, 사람, 사람 명사로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이건 아마 대부분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 B, C, D 보고 위로 살짝 올라가는데 B, responsible for라고 하는 수어가 생각났을 수가 있어. Be responsible for 하게 되면 뭐뭐를 책임지다, 담당하다 이런 뜻이죠. 해서 해석 들어가 볼게요. 패센저들은 should be aware, 알아야만 합니다. 대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에어라인, 우리 항공사는 is not responsible for, 책임지지 않아요. lost items,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 당신이 분실한 물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네요. B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뭐뭐를 책임지다. 근데 그걸 몰랐어, 내가. 수거를 몰랐어. 그러면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자리니까는 A가 훅 끌릴 수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좋은데? 이러면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responsive는 책임지는 담당하는 하고 상관없는 빠르게 대답해 주는 이란 뜻으로서 더하기 to를 또 좋아하지. responsive to 명사에 반응하는 responsive to customer requests 고객 요청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뭐 요 정도로 가주셔야 된다. for자가 여기서는 참 매력이었다. 이렇게 가실게요. 자, 마지막 스텝. 예문 해석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아까 문제 풀면서 제가 살짝 해석해드렸는데 제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수식절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 너무 꾸미는 말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네. 보시면 the fatigue 대답해서 끊쳐. last 4 days 끊쳐. And one is one of the effects. 끊고 of jet lag가 확실히 한 덩어리 명사란 말이야. 그리고 위 well noun 어쩔래. 명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PP형이 붙으면 바로 수식. 명사 뒤에 PP형이 붙으면 바로 꾸며 들어와. jet lag인데 jet lag가 잘 알려진 jet lag야. 누구한테? 그 공항 비행기 타고 다니는 손님들에게. 공항 승객들에게. 전체 문장 해석합니다. 피고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피고는 영향들 중에 하나입니다. 젯레그 비행기 시차증의 잘 알려진 공항 손님들에게. 자, 제가 영어 읽을 테니까 한국말 따라하시면서 끝낼게요. The fatigue, the last 4 days is one of the effects. jet lag, well known to airline passengers. 되셨어요? 이렇게 연습하셔요. 평소에 해석할 때.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number of tourists, 제가 the number of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나 이것도 선택한 이유는 이 녀석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the number of tourists who 이하가 꾸민다는 각이 탁 살아나면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겠지요. 자, 역시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the number 숫자는 of tourists, 관광객의 숫자는 who travel in recreational vehicles, 여행용 차량을 타고 다니는 관광객 숫자는 has increased, 증가했다, significantly, 엄청나게, nationwide, 전국적으로 라는 뜻인데 한번 영어 읽고 끝낼게요. The number of tourists who travel in recreational vehicl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nationwide. 끝! 정리됐어요. 단어 공부하고 왔는데 할 게 더 많아진 기분 아닌가요?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데이2를 준비하셔서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고 30일 동안 우리 꼭 만나도록 약속하십시다. 첫 만남 정말 반가웠고요. 댓글로 궁금한 거 얘기해 주세요.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